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컴스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HP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속도도 느리고, 이제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SSD 교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켜서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교체를 할 거고요. 더군다나 구형 제품이라서 손쉽게 분해가 가능해요. 빨리 1차적으로 배터리는 무조건 분리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량별로 SSD를 가지고 다녀요. 단지 M2 방식이나 NAND 방식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 있어서 입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확실한 기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M2 방식이나 낸드 방식도 미리 준비를 해드려요. 후면 뚜껑을 여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가 있고요. 구형이면 구형일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교체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웬만한 남자분들, 여성분들도 아마 쉽게 가능하실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여기가 무선 랜,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가 2.5인치 하드디스크. 이 부분은 다른 별게 필요 없죠. 여기 지지대를 빼고 그냥 뒤로 쏙 당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선 케이블인데요. 절대로 이게 빠질 정도로 당기시면 안 되고 이 부분만 잡고서 빼주면 빠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꽂고 다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나사가 두 개가 있죠. 이 부분만 빼고 놓고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고정이 되고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대로 SSD 교체만 하면 부팅이 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컴퓨터나 노트북, 맥도 마찬가지예요. OS가 설치가 돼야지만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바이오스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버에 부팅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샌 디스크예요. 저희가 항상 윈도우 설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 부분의 내용은 빼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말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수준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좀 할게요. 어떤 노트북이든 그 SSD로 교체한 상태에서는 모든 속도가 다 빨라져요.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빨라져서 윈도우 설치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금방 바탕화면이 나왔고요. 뭐 간단한 최적화부터 바탕화면의 아이콘 생성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수동 업데이트로 모든 게다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와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수동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드라이버가 다 잡혀요. 아마 거의 100% 잡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북은 제조사마다 그 기능키가 있어요. 만약에 기능키가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또 따로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그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부탁하시면 저희도 바로 현장에서 해드리긴 하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윈도우 10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기능도 다 제공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SSD 교체까지 해드렸고, 이제 윈도우 설치까지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까지 해드렸고요. 다 현장에서 조치를 한 거예요. 뭐 간단한 작업이니까 충분히 현장에서도 가능한 작업이고요. 느린 노트북이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윈도우가 손상됐다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구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양을 아시면 어느 부분이
효과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상담을 하실 때 미리 기종이나 아니면 대충 사양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이 노트북은 어떻게 해야 체감 속도가 크겠다를 알려드려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어요.